그래서 오늘 뭐 하자고? 뭘 해야긴. 아니 산이나 가지 뭐하러 따라와. 편지는 아니고 보고 버려. 저걸 쓰레기더미야. 아, 이런 짓 하지 마. 뭐가? 나이 먹고 왜 이런 짓을 해. 그러니까 편지도 아니고 시도 아니라고. 편지와 시는 뭐야? 편지 또는 시. 시도 한 번을 헷갈렸구나. 처음에는. 이게 지금 나한테 쓴 거야? 아니 쓴 게 아니라 시를 쓴 거야. 그냥 시. 아니 정성 들여서 써놓고 이렇게 툭툭 이렇게 던져주네. 원래 츤데레라. 네. 아직도 쑥스러우세요? 뭐 저런 거 이렇게 편지나 뭐 선물 같은 거 할 때요? 쑥스럽죠. 아, 쑥스러워요. 네. 우리 어디 가서 노을이나 보러 가자. 지금 상태가 노을이야. 지금 상태가 노을인데 뭘. 아니 그러니까 저기 손잡고 산책이나 가자고 공원에. 그 나 혼자 살고 있는데 가든가 그러면. 어? 혼자 살고 있는데. 다시 태어났으니까 미역국이나 끓여줄까? 나 죽었는 줄 알았거든.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은 거니까. 그리고 이 사람이 자리에 누워있지 않고 건강하게 춤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만한 건강이 남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. 아우 실제로 나의 미래가 그렇다면 난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? 네, 진짜로. 77, 81살이 돼서 복지관에서 같이 춤을 출 수 있다면 야,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. 최고지.